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얼핏 봐도 10명 넘게 탈 것 같은 관람차를 말 한 마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고 있습니다. 합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운영 중인 관람마차입니다. 말 한 마리가 자신의 몸보다 큰 마차를 끌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차체는 전기로 운행하고 말은 방향만 잡는 전기마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본 몇몇 네티즌은 그것도 동물학대라고 주장했고 담당 홈페이지엔 전기마차를 중지하라는 민원이 도배됐습니다. 이 마차는 처음엔 3-4인용의 작은 차를 말 한 마리가 직접 끄는 시스템이었지만 동물학대 민원이 많아 2014년부터 전기차로 바꾸고 차체를 넓혔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총 4마리가 하루 2마리씩 교대로 이 마차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민단체들은 엄연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합니다. 거기다 뭐 청각과 소음 이런 부분이 예민한데 끄러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고요. 건초제를 얘네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에 마차를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동물학대거든요. 시끄러운 사람들로 붐비는 환경, 특히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걷게 하는 것만으로도 학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논쟁은 많았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우 마차가 주요 관광 문화였지만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며 올해 초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qui existe encore, qui est somme toute appréciée, mais je pense qu'on peut faire différemment aujourd'hui, puis présenter Montréal sur un autre jour, puis de démontrer une sensibilité envers les animaux. 하지만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 주인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Minimum d'exercice par jour, alors rester là, planté dans un champ, c'est pas pour sortir, c'est pas tellement agréable. 마찬가지로 합천 전기 마차를 두고 동물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합천군 측은 30분 운행 후 말을 쉬게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마저도 사람이 없는 평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며 이런 오해가 곤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합천군 측은 민원을 수용해 전기마차 중단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중단할 예정이고요. 민간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너무 기니까 그전에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휴식과 신체적 무리가 없다면 말이 마차를 끄는 게 마냥 잘못된 건 아니라는 의견과 방향만 잡는 거라도 인간의 이윤을 위해 아스팔트에서 말을 걷게 하는 건 학대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